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가? 2019년 12월 미국 딸을 출산한 마일즈와 프레셔스 부부. 이 소식은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내 프레셔스가 아니라 남편 마일즈였기 때문입니다. 응? 이게 뭐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인형을 사랑할 수 있어. 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아내...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배 때문에 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기사를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남편 마일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건데요. 남성이 되긴 했지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성적 다양성 문제네요. 그럼.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내 프레셔스 역시 트랜스젠더로 마일즈와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던 겁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난자를 갖고 있고 아내는 정자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 봐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2013년 미국 시카고의 한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만난 두 사람. 프레셔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프레셔스를 닮은 딸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셔스에게 첫눈에 반한 마일즈는요. 1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결국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 프레셔스는 마일즈의 청혼을 승낙. 그렇게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3년 만인 2019년 어여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는 출산자가 자동으로 엄마로 기록. 이 사실을 임신 도중 뒤늦게 한 마일즈는요. 평생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며 딸의 출생 증명서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공중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이들 부부의 이의를 즉각 수용, 곧바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들 부부의 성별을 반영한 출생증명서를 제작했고요. 마일즈는 아빠, 프레셔스는 엄마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잘 됐네. 두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고 보니 내 남편이 뭐뭐? 2015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살던 25세 여성 헤니아티는요. 어느 날 SNS를 통해 40세 남성 에펜디 사프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스티니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15살의 나이 차이도 에펜디가 홀로 나이를 키우는 돌싱남이라는 것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니아티와 에펜디는 6개월간의 짧고 굵은 연애 끝에 2015년 10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르르르 불타오르던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애정이 있었던 게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성격 차이 뭐 이런 게 드러나면서 뭐 관계가 좀 틀어진 건가요? 자, 이 부부를 갈라놓고 만든 건 다름 아닌 잠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건 이혼 사유죠. 아내 헤니아티가 남편 에펜디에게 자기 오늘 밤 어때? 라고 하면서 다가가면 자기, 난 아직 자기를 더 지켜주고 싶어. 아, 몸이 안 좋네. 아, 미안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아, 죽겠네 아주. 아, 안 되겠다. 야. 아우, 너무 힘들어 지금. 눈이 빠그네. 어? 자자 좀. 아내가 이유를 모르니 아주 속이 뒤집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에펜디의 지갑을 보게 된 아내 헤니아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봤는데 남편 에펜디가 여자였던 겁니다. 아, 뭐야? 어머.
남편의 진짜 이름도 에펜디가 아닌 수아르티였고요. 여자였어요? 이거 이게 남장을 한 거예요? 둘 다 할 말이 아예 없죠. 남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SNS에서 남자 행세를 하던 에펜디 아니 수아르티는요. 헤니아티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까지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결혼 허가서를 받아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결혼식 때 가족 친척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속입니까? 다 알 텐데. 그렇죠. 이 결혼식장에 온 신랑 측의 하객들은요.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뭐 하는 짓이야. 와. 근데 아내는 정말 그 신분증 보고 충격 엄청 받았대. 저건 너무했다. 남편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헤니아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아이고. 결국 그는 신원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왜 대체 결혼을 남장을 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됐는지. 수아르티는 경찰 조사 중에 헤니아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남장까지 하며 결혼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인 겁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한 거잖아. 네.